제1일,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본다.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세어보기 시작하자 나의 삶 전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윌리 넬슨. 당신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때 바로 이렇게 축복을 세어보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 당신이 누리는 행복을 세어보는 일이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가 마법과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훨씬 커 보일 것이다. 아무리 적은 아마 당신이 가진 돈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법과도 같이 그 돈이 많아 보일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기적처럼 그 관계가 훨씬 좋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꿈꾸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가진 직업에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일을 도와줄 온갖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세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을 하나씩 세는 덫에 걸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을 세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을 때 교통 상황 줄 서기, 시간 지체, 정부, 부족한 돈, 날씨 등에 대해 불평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세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하나씩 세다 보면 점점 늘어난다. 이보다 더큰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셀 때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던 축복이 하나씩 취소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세는 일과 부정적인 일을 세는 두 가지 모드를 시도해봤다. 그 결과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어보는 일이야말로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당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의 가짓수를 세느라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놓치기보다는 당신이 누리는 축복에 이름을 붙이느라 세던 수를 잇는 것이 더 좋다. 멀티비 베브콥. 아침에 가장 먼저 또는 하루 중 가능한 이른 시간에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보라.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특별한 책이나 일지를 이용해서 작성해도 된다. 그런 다음 당신이 감사해야 할것 전부를 적은 목록을 한 장소에 보관해 둔다. 오늘 당신은 삶에서 감사해야 할 10가지 축복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감사할 때왜 고마운지 이유를 생각했다. 특정 일, 사람, 상황에 대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당신이 적어놓은 항목마다 왜 그 일이 감사한지 이유를 함께 적어라. 목록을 작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나는 뭐뭐를 가졌으니 정말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나는 뭐뭐가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나는 뭐뭐를 진심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뭐뭐를 해준 당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10가지 축복 목록을 다 작성하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읽어보라. 마음속으로 든 큰 소리를 내든 상관없다. 각 축복 내용을 읽고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3번씩 말하고 이 축복에 대해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라.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이 느끼도록 우주, 신, 성령에 감사해도 좋고 착한 마음이나 삶, 당신의 더큰 자아 또는 당신이 끌리는 다른 관념을 향해 감사해도 좋다. 누군가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해 감사할 때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낄 것이고 감사함을 깊이 느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힘이 더 커질 것이며 더 많은 마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고대 문화나 토착 문화에서 태양 같은 상징물을 정해 이 상징물을 향해 감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보편적인 근원을 표현하기 위해 형체가 있는 상징물을 이용했을 뿐이며 그 상징물에 마음을 모음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는 실천은 아주 단순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꾸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남은 27일 동안에도 매일 10가지 이상의 축복을 계속 목록에 덧붙이기를 바란다. 감사하는 일을 매일 10가지씩 찾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감사한 일에 대해 자꾸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것이다. 당신 삶을 찬찬히 살펴보라. 당신은 매우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우 많은 것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매우 많다.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이 있고 애완동물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태양이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고 숨쉴 공기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나무, 동물, 바다, 새, 꽃, 식물, 파란 하늘, 비, 별, 달, 아름다운 우리 지구에 감사할 수 있다. 당신의 감각에 감사할 수 있다. 볼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맛볼 수 있는 입이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으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손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내어 당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감사할 수도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면역체계. 살아있도록 당신 몸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신체기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컴퓨터 기술로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은 어떤가? 당신이 감사할 축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영역별로 여러 가지 주제 목록을 소개한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목록에는 당신이 원하는 주제를 언제 어떤 것이라도 덧붙일 수 있다. 마법의 감사 주제. 건강과 몸, 일과 성공, 돈, 인간관계, 열정, 행복, 사랑, 삶, 자연, 지구, 공기, 물, 태양. 상품과 서비스. 당신이 정한 주제. 당신이 누리는 행복을 세어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마음도 행복해질 것이다. 기분이 좋아진 정도가 곧 얼마나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지고 삶은 더 빨리 변화될 것이다. 정말로 순식간에 행복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날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매일 쉬지 않고 세어본다면 그럴 때마다 매번 당신의 느낌에 점점 더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며 당신이 누리는 축복이 마법처럼 늘어날 것을 볼수 있다. 마법 메모. 내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중으로 내일 해야 할 마법의 실천 내용을 읽어보라. 마법의 실천. 제1.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어본다. 아침에 우선 당신의 삶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축복 10가지를 목록으로 만든다. 각 축복마다 왜 감사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적는다. 목록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으로 든큰 소리를 내든 목록을 하나씩 읽어본다. 각 축복 내용을 읽고 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법의 주문을 세 번씩 말하고 이 축복에 대해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이 마법의 실천 세 가지, 세 단계. 오늘부터 27일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다. 내일 행할 마법의 실천을 오늘 안으로 읽는다.